허러구 저러구 한다. 허러구 저러구 한다. 허허 농사 일꾼들아. 허러구 저러구 한다. 허허 농사 장마도다. 허러구 저러구 한다. 인원에다 모를 심어. 허러구 저러구 한다. 설길이 농협 보유자 서병종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사농자 노래요자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 동네마둥 농이 없는 동네가 없었어요. 노래를 하면은 필요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래 농협이 생겼대요. 반다 할 만큼 깼다. 그 발림이 끝으로 이렇게 굴리는 게 특이하대. 예, 고고. 모찌기 노래, 모신기 노래, 초벌매기 노래, 두벌매기 노래. 그런 네 가지가 되시. 한다. 드러내세 드러를. 모를 이렇게 뽑는다 소리요. 뽑는 걸 친다 그래. 그래 드러내세 모를 드러내세. 그래 치면은 전등 같은 팔다지로 이 팔이 아마 튼튼한 걸 의미하는 모양이요. 벌모라고 해가지고 줄도 안 되고 그냥 심었어요. 못 심는 데는 못 심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가사만 다르고 음은 같아요. 에헤이하 산이가 저로. 이 초벌매기는 호미로 논바닥을 파서 뒤집는 이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가고 속도는 좀 느리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좀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설계리 농협밖에 없다고. 논에다 모를 심어. 신나게 매야 되기 때문에 막 손으로 가지고 매요.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래 이쪽도 훔치고 이쪽이도 훔치고 막 이래 이제 지심이 나오면 그걸 해서 땅속에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자면 신나게 하느라고 선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혼자 밀리면 그 뒤에 사람들이 쭉 전체가 이제 그 따라 부르게 그렇게 돼 있거든. 다 노래를 해야 신명도 나고 피로도 풀리고 이럴 거 아니야.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그래 그것이 좀 걱정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계화 해가지고 농사 짓는 줄 알잖아요 후세 사람들이. 75년도에 45명 있었죠. 그분들이 남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남고 여자분이 두 사람 남았는 거. 근력이 있는 한, 몸져 놓지를 않는 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보존 안 했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는 기라.